취사 모드. 쿠쿠폰이에요. 쿠쿠행이 없어서 쿠쿠폰. 쿠쿠폰으로 찍고 있는 오늘의 쿠쿠폰. 아, 쿠쿠폰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추운 날 밥 한 공기 가득 한 있는 우리 400바발들 정말 이렇게 새벽에 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또 분명히 지방에서 온 바발도 있을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오늘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커피차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커피차는 맛있게 드세요. 그 미래형으로 맛있게 드실 예정이신가요? 별건 아니지만 우리 바발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어요. 저희 카메라 이동해요. 아, 진짜? 뭐라고. 감사합니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어요. 응? 내일은 내가 우산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다 오면은 우산도 받아가고 커피도 먹고 포카도 먹고. 오늘 내가 이 반지도 끼고 나왔다고. 나보고 굿즈 판매하러 왔냐고. LM에서 시킨 거냐고. LM 굿즈 팔라고 LM에서 시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뻐가지고. 근데 진짜 이쁘지 않나, 그지? 그, 나 오늘 귀걸이도 로즈골드로 다 맞췄단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로즈골드로. 인이어도 골드로. 옷도 골드. 머리도 골드. 아니, 근데 이게, 아, 왜 안 빠졌어? 이게, 아, 이렇게 또 우리 바발들과 나의 마음처럼 아주 끈끈하게 차밤만이 붙어버려. 왜 이렇게 안 빠져?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게 아침이라 고운가? 그런가? 어제 삼겹살을 너무 먹었더니. 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여기다 끼는 게 반응이 좋더라고. 걔네 8시에 걔네만 하고. 그치? 오케이, 더 뒤로 가요? 응, 끼지. 뭐였어? 아, 안 들어가네? 안 안 들어가는구나. 저기 그 반지는 반지에 끼, 아, 손가락에 끼는 걸로. 네. 반지는 이게 바로 그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손에 걸면 손가락지. 무대가 왜 이렇게 큰 거야? 혼자 와서 하니까 무대가 너무 큰 거 같아. 아까 또 멤버들이 잔뜩 전화를 또 해줬어. 감사합니다. 참고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유뱅 때도 제가 아. 집에 조심히 가요. 보온 모드.
아, 블루스케어. 어? 저 뭐 하성훈 아니야? 아, 원예인이네. TV에 하성훈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쿵쿵캔 윤지성 뮤직뱅크의 오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바갈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지금 몇 개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뜯어놨는데 지금 아직 더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이미 읽고 있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마침 인더레인을 맞이해서 우리 바발들에게 이런 우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산 또 하나 새로 사면 되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 올 때는 이 우산을 쓰면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중에 또 망가지면 제가 또 하나 장만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희 공식 로고도 박힌 우산입니다. 커피처럼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 또 하나 또 얘기해 또? 아! 여러분! 아, 정말. 아, 제가 또 그냥 어떻게 받은 만큼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거 소소하게 또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소소한 거니까. 그냥 정말 많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요런 거밖에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뮤직뱅크에 공만 와준 가발들 250여 알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번에 어떤 또 M카 때 어떤 400알 우리 400여 알의 가발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제가 오늘 또 열심히 틈내서 읽을게요. 지금 하나씩 읽고 있는 중이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진짜 열심히 잘했습니다. 왜, 어쩜 그렇게 목소리들이 다 우렁찬지. 응? 목소리가 저보다 큰 것 같아요. 최고. 맞아요. 내일이에요. 팬미팅이. 어떡해. 내일이 팬미팅인데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틈틈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내일 와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저랑 같이 만들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바발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슨 노래 하냐고 엄청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전곡 다 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앨범에 있는 노래 다 해야지 안 아쉬워 할 테니까 우리 바발들 위해서 제가 6곡 다 준비를 했습니다. 즐겁게 안전에 유의하며 서로 밀지 마시고 파도 휩쓸리지 말고 도란도란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공연 잘 보고 집에 가서 또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우리 바발들 기다려요. 내 마음이 옛날같이 설레고 떨리고 아직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저 3일 전에 데뷔한 신인가수 윤지성입니다.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가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와줘서 밥 먹고 왔어요? 이제 밥 잘 먹고 다니네. 저도 먹었어요. 나 왜 뭐 먹었는지 안 물어보지? 이러고 저는 스도 먹었어요. 스도. 네? 스도 맞추는 사람. 어떤 거?
스페셜 도시락 땡. 뭐 어떤 거? 스페셜 도시락 땡. 스테이크 도시락 땡. 저 스팸 도시락 먹었습니다.